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그렸었죠? 네, 기린이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할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앞으로 걸어가다 보니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기린은 그만 나무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나무에 있던 원숭이는 앞을 못 보는 기린을 바라보았어요. 원숭이는 기린에게 더 맛있는 풀과 시원한 물이 있는 멋진 곳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원숭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얼굴과 몸을 먼저 그려요. 다음, 얼굴과 귀를 그려요. 다음 팔을 그려볼게요. 다리와 이렇게 신발 신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그다음 옆에 다른 색깔 원숭이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두 마리 원숭이를 그려봤어요. 그다음 배경에는 맛있는 바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고 작은 바나나를 여러 개 그려보세요.
이렇게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그려봤어요. 그럼 이제 칠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봤어요. 옆에 원숭이는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다음 배경에 바나나를 칠해볼게요. 연두색으로도 칠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네, 이렇게 원숭이와 바나나를 칠해봤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파스텔로 한번 배경을 칠해볼게요. 배경에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다음에
손이나 휴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스토리 11강 고래 2-3 액션. 앵무새가 말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보았는데 정말 다 다르게 멋져. 이 모든 자연은 우리의 집이고 아름다운 보물이야. 컷. 오케이. 다음에 손이나 휴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원숭이가 등장했었네요. 원숭이는 특징이 어떤가요? 네, 귀가 아주 크죠? 여러분들도 원숭이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해 보세요. 근데 왜 자꾸 원래 색이랑 다르게 칠하냐고요? 선생님은 원래 색이랑 다 다르게 칠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친구랑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한 명 한 명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